결혼식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감동을 주고 싶어요. 우리 신부가 모르고 계실 텐데 손민수 군이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서 나와주세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프로포즈 돈이 진짜 없는데 머리가 더 비싼 거 아, 결혼식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진짜 라라한테 이번에 감동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 진짜 고민한 거는 축가로 될지 모르겠는데 라라 아니면 최애가 오는 거 같아. 그게 올까요 근데? 같은데요. 근데 진짜 라라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투 김준면 이제 저희 지금 원픽 우리 준면 어떻게 엑소 수호는 되게 귀공자 스타일. 저번에 만났을 때 봤지 우연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진짜 좋아하긴 하겠지. 라라 감동하겠지 완전 대박 감동 완전. 그러면은 한번 두드려보자 우리. 내 생각에는 기획안을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자 기획안 잘 써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근데 나는 이거 있는 것 같아. 대리만족. 수많은 우리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형 컨텐츠를 보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에리가 보면 어때요? 저는 좋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왔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만 해도 좋잖아. 나도 상상만 해도 좋거든? 우리가 진짜 모든 노하우랑 우리 팬님들의 모든 프로페셔널한 걸 다 넣어가지고 제일 예쁘게 찍을 거 아니야. 제일 예쁜 공간에서 역사에 남는 레전드 축가 무대 한번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들 한번 보내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미수님 대박 사건. 왜? 어때요? 와. SM에서 메일이 진짜로? 메일이 왔어. 아직 됐다고 말 안 했는데. 그래. 아니 된 거 아니라도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야지. 한번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제 신부님 아이 보셔서. 아, 알죠? 네.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네. 퍼플 잠옷이에요. 혹시 신부님이 어떤 반응이실 것 같은지? 우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라디오에서 잠깐 스치듯이 만났는데도 우셨는데. 웃을 것 같아 말을 못해. 오늘 나 진짜 울려고. 결혼식에는 오열하시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 조이 커플 드레스 입은 모습을 제일 먼저 엔조잉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아.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라이브를 잠깐 켰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제 팬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팬이 좀 많잖아요. 있죠, 있죠. 보시면 약간 어떠세요?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딱 막상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니까 좀 서운한 것까진 아닌데 딱 정지가 되긴 하더라고. 팬사인회 때 결혼한다고 사실 팬분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됐어 준현아 했는데 해서 아유 축하해요. 아유 축하해요. 너무 잘 됐다 이러는데. 근데 그러고 마지막에 끝나고 갈 때 아 그 결혼할 사람 너야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장난은 저한테 장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저 꿈인지 생신인지. 내일이 생일이신데도 이렇게 바쁜 시간 되셔서 너무 아쉬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자친구가 1번인데 여자친구한테 할 수 있는 제 인생 가장 큰 선물을 손님 덕분에 해주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아유. 선물인데 아 안 돼요. 저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너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외에서 직접 직구로 제가 골라서 산 커플 잠옷인데.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이즈까지 막 다 치수 재보고 막 별거 아닙니다. 저 입장하기 전에 울리시면 안 돼요.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도 실물이 와 어떻게 수호님께 이 감사함을 평생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도 최애가 수호야.
감사합니다. 와인 좋아. 네, 와인 좋아. 와인 좋아하신다고. 되게 열심히 고르셔가지고. 좋아하신다. 라디오 체파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우셨었어요. 잘못한 건 없지만 죄송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엑소 그 수호를 많이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저도 사실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오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사랑하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울지 말라고 하셔도 우실 것 같지만 많이 안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입장 박수. 자, 이어서 신부가 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But the night found her, I found you. I found you. 긴장이 되네. 우리 신부가 모르고 계실 텐데 손민수 군이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서 또 신랑께서 이미를 유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우리 또 신랑이, 예. 깜짝 이벤트로, 예. 예. 유부녀니까 한번 콕 마지막으로.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호 씨. 하나, 둘, 셋! 수호님 생일이라고요. 생일 키우고 나란히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감사해요. 아니에요.
잊지 않을게. 평생 잊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자, 손이 내 생일. 손이 여기 생일 축하드려요. 어, 제 생일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학창 시절에도 꿈이었지만 앞으로도 꿈일 거고 결혼식까지 꿈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엑소엘하기 잘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 어머나.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나 빠질게.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네네.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잊지 않을게요. 너무 아 고생했습니다. 민수형 어? 너 왜 그러냐 진짜로. 몇 년치 할 거 땡겨 샜습니다. 언제부터야 그러면? 이거 꽤 오래됐어. 나라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어. 진짜로? 어, 다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어. 나만 모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일부 순서를 자꾸 뺀 거구나? 그치. 얼마나 힘들었다고. 계속 일부가 너무 짧다고 뭐를 해야 된다고. 모르니까 쥐잡듯이 잡았죠, 저는. 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또 왕자님 내일 생신이신데 그 알지, 나 알지, 나는. 그치. 정말 왕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만났을 때 우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창피했는데 오늘도 우는 모습 보여드렸네. 그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는 평생 살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 다음 날이 준명이 생일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네.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날 엑소에 영원하자. 사랑해요. 축하하자. 근데 진짜 사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다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에요. 엔조잉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힘들 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 편하게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다 알려드리고 정말 지금 정지 왔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 네. 오늘 에너지 다 써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건배사 했던 것처럼 와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어.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재혁 선배님, 쌤김, 용진 선배님, 라치카, 라치카, 선배님, 무진이, 너튜브, 동기. 동기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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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